안현모의 핫 뉴스 팝 영어. 안녕하세요. 안현모입니다. 매일매일 핫한 뉴스를 들여다보고 관련된 팝송 이야기도 나누고 영어 공부까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핫 뉴스 팝 영어만 챙겨 들어도 화제의 뉴스와 영어 표현을 함께 익힐 수 있다는 점 또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핫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핫 뉴스.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에 3기 신도시가 들어섭니다. 정부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약속한 수도권 30만 가구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19만 가구의 건설 계획이 공개된 데 이어 이번에 나머지 11만 가구에 대한 입지가 확정된 겁니다. 총 2만 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부천시 대장지구와 3만 8천 가구가 들어서게 될 고양시 창릉의 공인중개업소에는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주민들도 대부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기존 1, 2기 신도시와 앞서 3기 신도시로 먼저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연말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구의 경우 현재 공시가를 기준으로 보상받으면 새 집을 분양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데다 수십 년 갖고 있던 땅을 나라가 강제 수용하면서 양도세까지 물리는 건 재산권뿐 아니라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일이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 검단과 파주 운정 등 2기 신도시 주민들도 우려하는 반응입니다. 정부가 애초 약속했던 교통망도 아직 갖춰지지 않았고 미분양 물량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신도시를 짓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하소연합니다. 특히 3기 신도시 지정은 1기 신도시인 일산의 사망 선고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신도시 빨대 효과로 인한 주변 지역의 공동화나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피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 시기를 유연하게 조율하고 기존 택지지구와 연계 개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폭탄에 올해 가뜩이나 약세를 보인 인천 부동산 시장이 난리통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원래는 서울 집값을 잡으려고 마련된 게 3기 신도시 계획인데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적체는 심해지고 교통 인프라도 허술해서 인천을 포함한 주변 위성 도시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느 한쪽이 피해보는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다 같이 공평하게 개발되는 방향으로 정부가 더 세심하게 부동산 대책을 설계했으면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송은요. 나일 호란의 This Town으로 골라봤어요. 노래 먼저 들어보시죠. 나일 호란의 This Town 들으셨습니다. 한때 차트를 주름잡았던 영국의 보이밴드 One Direction. 아직도 좋아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멤버들이 각자의 길을 찾아 나섰기 때문에 다시 One Direction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One Direction 출신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활동을 하고 있는 멤버가 해리 스타일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일 호란도 솔로 아티스트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솔로곡을 조금씩 발표하기 시작했고요. 2017년에 데뷔 앨범 Flicker를 발매했는데요.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노래가 방금 들으신 This Town입니다. 차분한 통기타 연주로 시작하는 곡인데요. 보이밴드가 아닌 원래부터 이런 음악을 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질 만큼 안정적인 연주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노래의 가사를 좀 살펴볼까요? 팝, 영어. 전체적으로 이 노래는 This Town, 고향 마을에서 한때는 서로 사랑했지만 지금은 떠나고 없는 사람과의 지난 추억을 떠올리면서 세월이 흘러 변해버린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한 남자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떠나간 사람의 흔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남자의 심정을 들어보시죠. The smell of your perfume still stuck in the air. The smell of your perfume still stuck in the air. 들리셨나요?
smell 하면 냄새고 perfume 하면 향수죠. 그런데 the smell of your perfume이라고 했으니까 너의 향수 냄새입니다. 그 냄새가 still 아직도 stuck 갇혀 있대요. 어디에? In the air 공기 중에. 그녀의 향기가 아직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공기 중에 배어 있는 거예요. 다시 들어보시죠. The smell of your perfume still stuck in the air. 들리셨죠? 여기서 S-T-U-C-K, stuck이라는 단어는 stick의 과거 분사 형태인데요. stick 하면 막대기 같은 것을 어디에 꽂다, 찔러 넣다 라는 동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과거 분사니까 어딘가에 꽂힌, 꽉 박힌 이라는 뜻이 되고요. 나아가서 꼼짝 못하는, 갇힌, 움직일 수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I am stuck 이라고만 해도 나는 오도 가도 못하게 갇혔다 라는 문장이 돼요. 엘리베이터에 갇힌 경우 I am stuck in the elevator 라고 하면 되고요. 또 퇴근도 못하고 회사에 붙잡혀서 갇히게 된 경우 I got stuck at work 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도로가 너무 막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차에 갇혀버린 신세가 됐을 때는 I am stuck in traffic 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화자를 완벽하게 사로잡은 그녀는 어떤 여자였을까요? 들어보실까요? You still make me nervous when you walk in the room. Then butterflies, they come alive when I'm next to you. 다시 한번. You still make me nervous when you walk in the room. Then butterflies, they come alive when I am next to you. 해석을 해볼게요. You, 당신은 still, 아직도 make me, 나를 뭐하게 만드냐면 nervous, 긴장하게 만들어요. 어쩔 때? When you walk in the room, 당신이 방으로 걸어올 때. Then, 그리고 나면 butterflies, 나비들이 they come alive, 그들이 살아나요. 언제? When I am next to you, 내가 당신 옆에 있을 때. 당신 옆에만 있으면 나비들이 살아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비들이 파닥파닥 날갯짓을 하듯 긴장이 된다. 이런 말이랍니다. 이 부분 다시 들어볼게요. You still make me nervous when you walk in the room. Then butterflies, they come alive when I'm next to you. 내용 아시겠죠? 그녀는 언제나 날 긴장시키는 존재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갑자기 왜 나비가 등장했을까 궁금하시죠? 나비는 떨릴 때, 긴장했을 때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증상이 마치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다는 뜻에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그리고요, 주로 이 나비들이 뱃속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표현하거든요. 떨리면 뱃속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I get butterflies in my stomach 하면 몹시 떨린다, 긴장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I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 라고 have를 써도 똑같고요. 나비가 참 화려하고 예쁜 곤충이지만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쓰인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안현무의 한뉴스 팝 영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뉴스 팝 영어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팟캐스트에서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의 키워드송 복습하면서 마칠게요. 나일 호란의 This Town.